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제대로 된 갈자주를 배운 왕창은 추록하게 됩니다. 그해 왕창이 나이 18살이 되었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쓸쓸하게 감옥에서 나온 왕창은 곧장 식량 기차역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러면 왜서 그곳에 먼저 달려갔을까요? 바로 저번 회에 나왔던 자신을 괴롭히던 동갑내기 도둑들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맨날 칼을 갈며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거죠. 왕창은 긴 셔츠를 입고 팔소매 안에 비수를 꽉 거머쥐고는 기차역을 샅샅이 훑습니다. 이어 반나절 동안 훑어보자 겨우 그중 한 놈을 발견하고는 또 조용하게 뒤따라갑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따라가자 겨우 그들이 모여있는 아지트에 도착한 거였죠. 이어 문을 팍 차고 들어가니 어? 니 누구야? 아 깜짝 놀랐네 하면서 그놈들은 왕창을 알아보지도 못하더랍니다. 헐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맨날 보기만 하면 패더니 이제 알아도 못 보니? 야야 이거 이러면 섭섭하다야. 왕창은 그들한테 접근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걔네 두목은 글쎄 말이다 우리가 괴롭힌 피레미들이 어디 한두 명이 돼야 말이지. 그래 뭔 일이야? 뭐 혼자서 복수하려고 여기 오기라도 했냐 하면서 서로 뭐 배를 끌어안고 웃었답니다. 하지만 왕창은 아무 말도 없이 싸늘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아야 너 뭐야 뭐 진짜 해보자는 게야? 그 도둑대는 또 슝 하고 뛰면서 발길질을 날립니다. 또 예전처럼 왕창을 신나게 밟아놓으려고 그런 거였죠. 네 하지만 이젠 그때처럼 힘없이 당하기만 했던 왕창이 아니었습니다. 왕창은 긴 팔소매를 들더니 그 안에 빗으로 그들 다리를 찌르고 벨고 또 찌르고 뱁니다. 그러자 그 다섯 명이었던 그들 무리는 삽시간에 모두 땅에서 그냥 뱅뱅 구르는 거죠. 다들 지 다리를 잡고는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였답니다. 이제 니네는 이쪽 도둑무리 나와 바리를 나한테 넘겨야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주지. 왕창은 그 누워있는 놈들을 한놈 한놈씩 두 다리 아킬레스건들을 모두 다 잘라놓습니다. 그러자 그 도둑무리는 그냥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어 그 도둑무리들이 아킬레스건들을 다 잘라버리자 그놈들은 이제 도둑질을 못하겠죠. 그러면 남은 길은 딱 하나. 못쓰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동량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왜 다른 사람들을 그 정도까지 궁지에 몰았을까요? 아무리 허약하고 힘없는 사람이어도 일단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 무섭게 변하는 겁니다. 그 한계의 작은 동네를 접수하게 된 왕창은 아예 자신이 조직을 만듭니다. 고향에서 어릴 때 함께 뛰놀던 짜게 바지들을 데려오는데요. 뭐 아무나 막 데려온 건 아니었답니다. 첫째, 그들이 사돈의 팔종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확실한 관계의 친구들이어야 했고 또 둘째, 진짜 가난한 애들이어야만 했답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놈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 자신보다 나이가 무조건 어린 놈들이어야만 했답니다. 그래야 세상 물정을 모르고 무조건 자신이 말을 따르겠죠. 그 세 가지 조건에 다 맞는 놈들로 무색하니 네 명이 부하를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 양신부하라고 불렀는데 1978년생이었고 왕창보다 3살 어렸답니다. 그리고 쩌우진팡과 쩌우진웨이 두 형제간도 있었는데 형은 1978년생이고 동생은 1981년생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왕창보다 3살이나 이상이었던 짱바옌이었답니다. 이 네 명은 다들 우물 안에 개구리였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었죠. 그 중에 나이 제일 큰 놈이 21살이었고 제일 어린 건 15살밖에 안 된 5인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어 왕창은 그들한테 도둑질하는 방법을 배워주는데요. 아무리 배워줘도 안 되는 거랍니다. 이 네 놈은 비록 찢는 듯이 가난했지만 도둑질은 못해봤고 그 도둑질이라는 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배워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야 니네들 도둑질을 배워주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야. 그도 치우고 강도질이나 하자. 모두 비수들을 챙기고 나를 따라와라.
네, 도둑질은 뭐 기술과 손재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강도짓은 간단합니다. 대여섯 명이서 칼을 들이밀고 빼앗으면 되니까요. 이 밑에 네 명의 부하들은 또 다들 멍해서 왕창만 바라봅니다. 두목이었던 왕창이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야, 그거 조금 있다가 그냥 나를 따라 하는 대로 해라. 내가 칼로 찌르면 니네도 찌르고 내가 주먹으로 치면 니네도 주먹으로 치고, 알았니? 네, 이어 1993년 9월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왕창 일당 5명은 유흥가 부근에 쭈그리고 앉아서는 이 오고 가는 손님을 눈여겨봅니다. 그러자 이때 한 중년 남자가 술에 떡이 되어 비틀비틀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 옷 스타일과 시계며 악세사리를 눈여겨보니 야, 저거 달달해 보이네. 야들아, 바짝 따라붙어라. 이어 그 5명은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그 나그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인기척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자 야들아 쳐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어 한 무리 쪼무레기들은 우르르 하고 달려갔으며 칼자루의 뒤꿈치로 그냥 마구마구 내리깠답니다. 그렇게 5명이서 내리까자 술에 떡이 되었던 그 나그네는 기절을 하고 말았죠. 이어서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헐 대박, 글쎄 현금 2만 위엔을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그 93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이어 신이 난 이놈들은 맨날 술 집에 뭐 룸사롱에 드라들며 돈을 아주 그냥 펑펑 써댔답니다. 그렇게 왕창은 조직에서 부하들이 신임을 단번에 받게 되었고 그의 곁에 더욱 떨떨 뭉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뒤에도 왕창 조직은 여러 차례 강도짓을 해왔지만 수입이 아주 별로였답니다. 그 첫 방에 너무나도 크게 터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맨날 꽁탕을 친 거였죠. 왕창은 고민을 하다 하다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잠깐만 야들아, 잘 봐라. 우리가 지금 선택과 대상이 잘못된 게다. 아니, 이 떡치러 온 사람들은 다들 떡값만 챙기고 올 게 아니야. 그리고 다 쓰고 돌아갈 때는 빈 털터리밖에 안 된단 말이다. 그러면 몸에 현금을 그나마 넉넉하게 갖고 다니는 놈들, 그런 놈들이 어떤 놈들이게? 바로 뜨끈뜨끈하게 연애를 하는 놈들이지. 이제부터는 어두컴컴한 호숫가들로 찾아가자. 네, 그렇게 그들은 어두컴컴한 밤에 호숫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어 한 커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호숫가에서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는 서로 키득키득거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오케이, 바로 저런 놈들이다. 짱바 얘나 뭐하니, 쳐라. 네, 왕창은 그나마 나이가 제일 많은 짱바 얘는 시킵니다. 어? 나 혼자 쳐라고? 어, 알았다. 짱바 얘는 저벅저벅하고 걸어가며 생각합니다. 저놈은 어떻게 제압하지? 발차기로 날려버릴까?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찌게? 에라 모르겠다. 짱바 얘는 커플 쪽으로 다가가더니 두 손을 뻗어서 그중 남자의 목을 조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대뜸 반응을 하였고 짱바 얘한테 주먹을 날리는 거죠. 짱바 얘는 주먹을 한 대 맞고는 이어 그 둘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는 막 뒤엉키고 있었답니다. 그 꼬라지를 지켜보니 아이고, 왕창은 참 답답했겠죠. 역시 또 자기가 나서야만 했습니다. 왕창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 나무 몽둥이를 찾아내고는 질질 끌면서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짱바이엔과 그 남자가 아직도 혀를 가로물고서 그냥 머리채를 잡아 끌고 씨름을 하고 있었죠. 어이! 왕창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둘은 깜짝 놀라 멈춥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보다가 그냥 눈앞이 새까매지는 겁니다. 네, 왕창이 몽둥이로 그 남자의 머리를 묵직하게 날려버린 거였죠. 짱바이 얘나, 이렇게 한 방에 보내야지. 그게 뭐야 그게? 아니, 여자들 싸움도 아니고 머리채는 왜 잡아 끌고 난리야? 네, 이어 짱바이 얘는 난처해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리품들을 챙겨야겠죠. 기절해 있는 남자의 호주머니도 털어 보고 겁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여자의 호주머니도 털어봅니다. 야, 이거 역시 큰형님은 다르게 다르구만. 왕창은 밖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며 생각합니다. 저 부하놈들을 다른 생각 못하게 꽉 묶어두자면 역시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라고요. 왕창은 부하들을 다 모이라 하고는
야들아, 그 남자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돌을 나무에 매달아라. 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리 귓반망기를 때려도 못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곁에 호숫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이 부은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어 그 남자와 여자를 두 발이 떨어지게 나무에 둥둥 뜨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피해자 남자는 형님들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저 아직 장가도 못 갔고 80 먹은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잡혀있던 그 여자도 바빠났습니다. 저는 무남 동녀인데 제가 죽으면 또 저희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그냥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답니다. 이런 장면은 아마도 영화에서 많이 나온 장면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대사이지 이런 막다른 길에 오른 사람들과 이런 말을 해서 뭐합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왕창은 이들을 죽여버릴 계획까지는 없었답니다. 아니 그냥 묶어두고 겁을 좀 줘서 끝내려 했는데 뭐야? 지금 내 앞에서 지네 뭐 행복한 가정을 자랑질하는 게야? 네, 왕창은 잠시나마 잊고 지내던 그 더러운 집구석이 생각났으며 그러자 또 빡쳐납니다. 아니 왜서 니네 인생은 그리도 순탄대로인데 왜서 니네는 그런 달달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흥분할 대로 흥분한 왕창은 비수를 빼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왕창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둥둥 매달려 있던 그 남자의 목을 그냥 확 하고 그었답니다. 그러자 컥컥 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남자의 목에서는 피가 그냥 꿀떡꿀떡하고 솟구쳐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곁에 매달아 있던 여자는 꺅 하고 소리 지르며 발광합니다. 야, 내 원래 니네를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니네가 뭔데 내 그 더러운 집구석을 떠올리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된 이상 니네 그 가정도 아주 풍비박산을 내놔야 내 좀 시원해지겠다. 왕창은 말이 끝나자마자 곁에 여자의 배를 향해 쿡 찌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여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때 왕창은 금방 심양에 왔을 때 맨날 얻어 터지던 때가 또 생각이 났답니다. 그때 자신도 그만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됐나요? 안 됐죠. 더더욱 겁나 얻어 터졌죠. 근데 오늘의 칼을 잡은 건 내다. 니네도 나를 안 봐줬는데 내가 왜 니네를 봐줘야 되니? 이 왕창은 그 여자의 복부를 향해 미친 듯이 쑤셔댔답니다. 네, 여러분, 현실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강도나 도둑들을 만났을 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을 들먹이지 말아야죠. 만약 그런 강도들한테도 안정된 가정이 있었으면 왜서 이렇게 나와서 목숨을 걸겠나요? 왕창은 이렇게 18살 나이에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며 그의 살인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똑같은 수법으로 강도질을 하고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거랍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오케이! 뭐 돈만 빼앗고는 니네 벌리를 보던 거 계속해라 하고 그냥 다독여주고 끝날 때도 있었고 자기 기분이 별로인 날은 피해자들이 제사날이 되는 거죠. 왕창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계속 개울가에서 커플들을 습격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잡히게 되겠죠. 1995년에 개울가에서 강도질을 당했다는 신고가 잦자 경찰들은 그곳에서 매복해 있었고 범행을 저지르는 왕창 일당을 곧바로 체포했답니다. 이 왕창 일당 5명은 한 놈도 빠짐없이 모두 잡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어. 왕창은 이제 뭐 죽은 줄만 알고 낙심했는데 말입니다. 에? 분위기가 이상했답니다. 왜냐면 그들이 사람을 죽인 것까진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칼로 위협해서 강도질한 죄밖에 인정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왕창 일당은 강도 협박죄로 3년이란 감옥살이밖에 판결받지 않았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또 그 시대의 경찰들이 무능함을 알 수 있는데요. 왕창은 이미 살인을 여러 차례나 저질렀고 현장에 지문도 많이 남겼겠죠. 왜냐면 그때까지 왕창은 아직 어렸으니 뭐 치밀한 계획도 못 세웠고 온갖 실수투성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왕창은 이미 감옥에 두 번이나 갔었으니 지문을 다 남겼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잡아낸다고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잡았더라도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왕창은
헐, 내가 그렇게 뭐 수갑까지 채워줘도 나를 총살 못 시키니? 아, 그러면야 뭐 이번에 나가면 제대로 한번 확실하게 놀아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감옥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가하고 고분고분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또 자신이 칼솜씨가 녹슬지 않게 항상 닦아놨다고 합니다. 왕창은 워낙 덩치도 작고 하니 힘쓰는 일에서는 빼고 주방 일을 시켰답니다. 근데 헐, 칼을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거였죠. 왕창은 감옥 안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잠깐씩 이용해서 칼 쓰는 연습을 하였답니다. 전에 죽어라 연습했던 한 방에 기습하는 기술을 다시 잘 닦아 놓은 거였죠. 이어 1998년 12월 4일 왕창은 추락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쫙 나오는 왕창은 저번에와는 또 달랐다고 합니다. 이제 부하들을 모아봤자 어디 쓸 데도 없고 걸리적거리기만 하니 이제부터는 혼자서 작업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이젠 독고다이로 활동하게 될 왕창,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